쉬셔요. 뭐가 들어갔어? 뭐가 달죠? 맨날 똑같죠 뭐. 괜찮은 거 맨날 똑같을 것 같아요. 일상이 뭐 맨날 똑같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. 닭강. 닭강이 이제 닭고기. 홍차. 아니야. 녹차. 홍차. 또 다이소 가갖고 또 이런 유튜브는 또 이게 필요하잖아 또 거치대 이런 거 3,000원 이게 삼각대 이거 5,000원 길죠? 원래 한 개 있는데 마음에 들어갖고 넣었습니다.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 이게 3,000원짜리 아 5,000원 이건 5,000원 딱이더라고 괜찮아 가성비 가끔 보면 득템하는 거 있어요. 다이소도 다 나쁜 건 아니야. 어떤 건 뭐, 그렇지 뭐. 금방 하는 것도 있고. 또 이제, 이 감자가 이건지 모르겠네. 감자 통으로 갔는데, 감자 통 감자. 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 또 이제 계란으로 먹어갖고, 좀 배고프네, 약간. 그다음 이제, 피곤할 거야, 약간.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밤에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또 그런 건 있어요. 창출만 되면 유튜브가 잘될줄 알았더니 더안 돼. 싫습니까?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지? 근데 이게. 전략이 필요한 거야. 이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근데 보면은 내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지 몰라. 일요일 동영상이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 알 거야. 하여튼 그렇게 올리는 게 그 응? 고품질은 알거 아니야. 저품질이잖아. 근데 저품질은 올려봤자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갖고 그냥 올리긴 올리는데 앞으로 전략과 전술을 좀 짜갖고 해야 될것 같아요.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블로그도 하나 팠는데 또 막상 또 글을 쓰려니까 또 떠오르지도 않고 좀 또 맨땅에 또 헤딩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오늘 올렸는데 벌써 4명 봤더라고 4명 신기하네 어떻게 할까 들어왔을까 블로그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제가 좀 맛이 간 것 같긴 한데 약간 들었다 통으로 넣다 보니까 안에 깊숙한 데는 시장 가면 이렇게 물건들 다 이렇게 응? 질이 형편없는지 모르겠어.
대파, 양파, 감자, 양. 뭐 사는 거마다 다 그래.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. 이렇게 됐어, 우리나라가. 시장이 자꾸 응?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꾸 마트로 가는 거야, 사람들이. 응? 맨날 뭐 장사 안 된다, 장사 안 된다 막 응? 죽는 소리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, 그런 거. 근데 본인은 잘 몰라. 누가 얘기해 주잖아면 요런 원인을 잘 몰라. 요새도 뭐 백목 씨가 응? 시장 가서 막 시장 살리기 딱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사람들이 응? 시장 잘 되는 게 뭐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런 걸로 알잖아. 그 손 띄었더니 또 망했잖아. 누가 도와주면 고마운 걸 모르니까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건지 아는다니까. 구독자 수 1,000명하고 4,000시간 올린 그게 수익 창출이잖아요, 그게. 1년에. 그 이후로는 구독자 수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. 구독 시간하고 조회수가 중요한 거지. 누가 많이 돌아서 보느냐. 대부분 그건 구독 안 누르고 보잖아. 근데 구독을 안 누르는데 조회수가 많다는 거는 뭔가 응? 결국 알고리즘 탔다는 거야. 응? 계속 노출시켜주고 응? 구글이 알고리즘 탔다는 거지. 캠페인이나 그런 것도 봐봐. 처음에 몇 번은 신기해서 보는데 나중에는 안 봐. 왜 그러면 패턴이 똑같거든. 맨날 하는 게. 구독자 수는 많을지 몰라도 응? 교회 수는 없다고. 구독자 수에 비해서. 응? 그러니까 구독자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야, 교회 수는. 닭강이 찔겨가지고 가죽 씹는 것 같아. 어? 어쩌면 그럴 거야. 되게 입맛 까다롭다 그럴 거야. 이모 까다로 이런 거못 먹어.
다니까 먹지. 몇 개 나눠서 이렇게 같이 먹어. 시간 훌쩍 지나갔네. 빨리 끝내야 되겠다. 그럴 거야?